그대들이여, 그대를 잉태하고 지켜준 어머님 은혜를 생각해보라. 그대의 생명을 얻기까지 지극정성 조석으로 합장하고 기도하니 여러 겁 동안 깊은 인연으로 마침내 그대를 잉태하였네. 수태를 알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나. 금은 보화를 얻은들 이보다 기뻐할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온들 이보다 경사스러울까. 이때부터 어미는 귀한 손님을 영접하듯 태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다. 정갈한 음식으로 가려먹고 흉한 일 보지 않으며 길을 가다가도 굽은 나무 밑에선 쉬지 않으니 갖가지 불편을 뱃속의 자식 위해 참아낸다. 반듯한 자리가 아니면 앉지도 않으며 험악한 소리 멀리 했으니 자식이 태어나면 남에게 칭송받는 바른 인품 되게 하소서. 형제지간 우애 있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으로 덕을 쌓는 훌륭한 사람 되게 하소서. 일거수 일투족이 자식 위한 마음뿐이요 곳곳에 치성 들이시네. 뱃속의 생명은 나날이 자라나니 한 몸뚱이 무겁기가 천만근만 같구나. 앉고 서고 눕는데도 기운이 모자라니 자칫 잘못하여 발이라도 헛디딜까. 어미 몸 다치는 거야 두렵지 않다만 뱃속에 아이가 놀라지 않을까. 가고 서는 몸놀림에 조심하고 조심하네.